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 대담에는 미디어A의 옥은호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최근에 우리 사회 아주 핫한 주제인 선거 부정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미디어A를 얼마 안 됐죠? 유튜브 채널 하신 지가. 뭐, 그 전에 조금 했는데요. 한 1년 전에 조금 채널만 만들어두고, 안 하다가, 한두달 남짓,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콘텐츠가 상당히 좀 굉장히 이렇게 다른 데하고 구분되는 창의적이다는 생각이 많이 아유, 그, 들어요. 거창해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선거 부정 문제를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어 오셨는데 가장 그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선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생겨났는데 그 의심에 대해서 검증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이제 원래 그 공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자. 그다음에 또 확인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드러나 버렸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실제로 이제 실물들이 드러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뭐 다른 이제 언론이나 방송이나 뭐 학계나 여러 이제 물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분 그 다수가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나 뭐 수사기관이나 뭐 단체나 뭐 개인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하는 것을 감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주요 그룹마다 그렇게 사건을 직시하고 그거를 들춰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좀 다르겠죠, 각 그룹마다. 저는 그걸 이제 야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바이.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조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야바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야바이를 야바이 하는 사람이 있고 야바이꾼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야바이꾼과 같이 사실은 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멋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거죠. 근데 멋모르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야바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뭐, 실제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구경꾼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바이 문제인데, 실제로는, 선거 부정의 문제는 그 결국 야바이 속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속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속임을 드러내려고 하면 검증을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용기가 없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용기 문제도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런 야바이가 네. 발각이 돼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을 때는 모든 걸다 잃어버리니까 네. 필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선거 부정 의혹들이 이제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저는 지금 다른 뉴스, 오늘도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다른 그뭐 칼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위안부 막 문제도 나오고, 다른 뉴스가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그 썩은 미끼거든요, 사실은. 제가 영상에도 밝혔지만. 계속해서 국민의 시선이 전혀 이렇게 안 중요한, 과거 이제 뭐 사건까지, 심지어 한명숙 그 총리, 무죄 사건, 뭐, 이런 게, 무죄, 뭐, 재조사라, 이런 식으로 이슈가, 그렇게 해서 신문을 한 면을 다 도배를 해버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한 그 주권이 탈취당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장 관심을 둬야 되는데, 지금 자꾸 시선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하면, 묻혀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대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승관이나, 뭐,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여기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도 예, 마찬가지고. 안 하는 이유가, 오히려 안 하고, 오히려 시선을 빼앗고 있죠, 계속. 사건을 만들어서. 계속, 뭐, 칼기 조사를 하라. 지금 이러다가, 뭐, 아웅산 폭발도 뭐, 그냥 다시 재조사하라고 그러고, 이게 뭐, 다 이제, 온갖 이슈들로 신문을 한 달씩은 계속 도배할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자기의 주권이지 않습니까? 주권. 준 국민의 권리를 빼앗겼는데도, 그렇게, 뭐, 시선이 강탈되고 있고, 이런 사실을 보면 저는 참담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죠. 이제 정말 참 아무 그 영양가 없는 그런 하등의 영양가 없는 주제들을 신문을 메우고 있는 걸 보면 참,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있나 없나. 그게 이제 뭐 만약에 조작이 있다, 들통이 있다 한다면,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자기들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다른 뭐 그러니까 경로를 만들어서 피해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저기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게 드러내리는 자와 지금 숨기는 자의 싸움이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제 4월 25일 날, 이제 뭐, 박주현 변호사라든지, 예. 강용석 변호사, 이렇게 한 9명 정도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그런 보도문을 냈더라고요. 예. 예. 그, 이제 아마 전혀 그런 불륙이라든지 개수기 이런 부분들이 정거 보전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이에요. 지금 행정부하고 사법부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그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뭐 재판 거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판사들을 감옥에도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판사들이, 대법원이 현 정권에 완전 예속돼 버리지 않았나. 오히려 거꾸로 사법 독립이 아니라 사법 예속을 이현 정권 들어서 완전히 가속화돼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제로는 이 사건을 밝혀야 될 국민 앞에서 공정한 재판, 그러니까 심판이 돼야 될 텐데, 심판이 오히려 이것을 가리고 있지 않나. 오히려 심판이 의심스러운 뇌물 받았거나 막 이런 그 옛날 피파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렇게 심판들이 뇌물을 받거나 막 이런 문제가 생겨나서 드러나는 것처럼, 심판의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국 봅니다. 법원에 아마 대법원 차원의 어떤 일종의 뭐 협조 사항이라든지 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 정거 보전 신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지 않고는 뭐 모든 법원이 다 같은 그런 그 자세나 그런 걸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의 양심, 그다음에 용기를 이제 저는 기대하고 믿어야 될 수밖에 없다. 참한 사람의 그 몇천 명의 판사가 있겠지만, 현직 판사님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공정하게 이 법과 그 양심을 쫓아서 이런 증거 보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리를 걸어야 되겠죠. 그래 되면 실제로 뭐 정권 눈에 나면 그 자리가 버틸 수가 있을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기를 내셔야 된다. 뭐이 진실은 용기 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추적해 나가면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내다봅니까? 가끔가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저는 이제 이걸 이제 그 영화 타짜를 오기 전에 잠깐 보고 왔는데, 타짜 이제 고니가 실제로 이제 오히려 가짜 정보를 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오히려 더 역공을 쳐서 오히려 자기가 상황을 반전시켜서, 오히려 분명히 타짜 고니는 속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도박판이고요. 도박판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갈수 있지만, 이 도박판이 아니라 이것은, 선거는 모든 국민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 시민들 속에, 휴대폰 속에 지금도 디지털 정보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누군가는 참관을 하면서 찍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그 부정의 문제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다. 디지털된 사회에서 그 디지털 되면 더 정밀하게 조작을 할수 있고, 더 기술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뭔가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또 하나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정밀 기기들이, 이번에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게,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너무나 우수하다. 심지어 그 초당 한 30프레임에서 이제는 한 60프레임으로 찍어내니까 아주 고속으로 이렇게 진행, 제가 잡아냈던 게 이제 이런 그 분류기 조작이 있지 않습니까? 분류기 표가 순간적으로 넘어가는데, 걔가 천천히 돌려보면, 한 프레임씩 돌려보면 보인다는 거죠. 그 정도로 디지털 기기가, 앞서, 이게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게 저변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집권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586세대가 주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디지털 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로 뭐 보좌관들이 많이 하고 본인들은 이렇게 크게 조예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홍준표 의원님요, 지금 당선되셨으니까 보면 현직에 계셨을 때는 아주 샤프했을 겁니다. 뭐 검사로 현직에 계셨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수사에 현업에서 뛰고 계시면 그 계속 현업으로 뛰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의원이 되셨잖아요. 국회의원 뭐 3선 4선 하시면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보좌관들 특히 조력자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많은 일을 본인이 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는. 그거가 아주 확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뭐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계속 본인이 직접 안 하는 사람은 감각을 놓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그다음에 영상 기기를 또 조작을 해보고 하면, 저것이 어떤 그 잘못되면 어떻게 속여지고, 어떻게 실제로는 영상을 만들어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실수한 장면들은 다 컷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편집을 하게 되면 없어지거든요. 제가 심지어 말 한마디 실수한 것도 사실은 잘라내고 한 글자만 딱 잘라내고도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디지털의 그 어떤 장점이지 않습니까? 속일 수 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전반적인 그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런 그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 집단지성이 얼마만큼 많은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확실한 감은 안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누군가가 만들어준 그 결과만을 받아보시는 분들, 이게 조금 이제 현업을 떠나신 분들이죠. 현업을. 실제로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현업을 떠나신 분들은 그만큼 좀 무뎌지지 않습니까? 근데 치열하게 이제 그 학생들 그 논문을 수정을 해주다 보면, 수정하시거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찮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실제로는 현장 감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해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장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 부분의 문제들이 그렇게 이해되어지지만, 지금 이제 말씀 아까 한 것은 난 긍정적으로 본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더 하고 싶은 거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이런 사람들은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나 그건 숫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20명, 30명. 그러나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뭐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협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파헤치잖아요. 이번에도 작업을 해보면은 뭐 재미 통계학자, 재미 무슨 뭐 이미지 프로세싱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막 제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 낙관적으로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덮으면 그냥 세월가면 잊혀질 거다. 그거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 지금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도 지금 막 드러난 뭐 이렇게 붙어 있는 투표지라든지 여백이 없는 투표지라든지 이런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 가서 사실은 뭐 화학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지질 조사를 한다든지 페이퍼가 어디서 생산된 건지 이것만 사실은 조사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그냥 명백한 정보가 될 수가 증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생겨나는 문제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횃불을 들더라도 그것이 빚이라면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빚이 아니고 이게 가짜면 횃불을 들어봤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진리고 이게 사실이고 증거다. 이렇게 횃불을 들면 이게 모든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심정으로 사실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제가 한 명이, 이게 4천, 5천 명이 전부 아니라고요. 이게 공 박사님조차도 그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제 혼자 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빚이라면, 증거라면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보면 그 빛이 들려졌을 때는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거 부정은 반드시 밝혀진다.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은 선거 부정은 결국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지금은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주장할 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합시다. 아직까지 결론 낼 때는 아닙니다. 조사를 해봅시다. 조사를 해보고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는 용기를 냅시다. 용감하게 뭐 교수님은 교수님, 검사면 검사, 판사님은 판사면 용감하게 기자면 기자, 용감하게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듣고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저 사실 얘기 왔을 때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제 얼굴이 알려지고 제 친구들이 보게 되면 저 친구 뭐 하는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본그 증거물이라든지 제가 찾은 증거물들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건 들어야 된다. 내가 나 홀로 혼자 깃발을 들더라도 들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좀더 단순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복잡하게 설명한들, 그러니까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딱 보면 무릎을 칠 정도로 알수 있도록 명백한 증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횃불을 들 때, 이렇게 사실 진리에 이렇게 등을 불을 들 때, 우리가 촛불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횃불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횃불을 들때 이게 가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짜, 진짜 중에, 진짜 중에 진짜를 들겠다. 그걸 한번 계속 찾아보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드러난 것 중에서는 상당히 진짜 중에 진짜들이 영상에 많이 공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거는 뭘 준비하셨으면 뭘 지금 대단한 걸 보여줘. 이게 지금 야바이인데요. 야바이. 이게 요즘에는 그 애완견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먹이를 가지고. 근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이 야바이를 이렇게 봤습니다. 야바이. 예, 야바이. 많았죠. 예. 초등학교 이제 버스에서 딱 내려서 제가 창원에 이제 창원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야바이를 받은 충격이 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아저씨들이 이제 한 사람이 처음에는 야바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이렇게 땁니다. 막 따고 만원 이만 원씩 따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야바이 짜고 하는 사람들이죠. 아주머니 아저씨 한 세네 명이 한 패죠. 근데 어쨌든 따고 있는 걸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저씨 대기를 하는 거죠. 자기도 이제 돈을 거는 거죠. 돈을 이렇게 돈을 앞에 제 앞에 있는 데에다 돈을 1번, 2번, 3번 있으면 이제 호기심이 나니까 처음엔 큰 돈을 걸지 않습니다. 만원 정도 겁니다. 그럼 만원 정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넣고요. 네, 보여주고 이렇게 옮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옮기면 돈이 여기 있거든요. 아주 쉽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따면서 흥미를 느끼면서 이제 큰 돈을 이제 혹시나 이제 월급날이었으면 예전에는 이제 돈으로 이렇게 안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안 받고 현찰로 이렇게 봉투로 받았다 보니까 이게 봉투를 꺼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따니까 여기 10만 원 내놓으면 두 배로 주니까 이게 30만 원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돈을 거시는 분이 생기는데 그때가 이제 그 야바이꾼들이 결정타가 아닌가.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투표지 분류기가 아무 문제 없다가 선거 때만 딱 돼서 막 오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야바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다 이제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땀도 따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본대로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돈을 이제 이분이 흥분이 돼서 이제 한 30만 원딱 걸지 않습니까? 그때는 월급이 한 4, 50만 원밖에 안 됐다 보니까 월급을 다 큰돈이죠. 건 거죠, 사실은. 근데 월급을 다 걸었는데 이제 여기에 딱 1번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딱 넣고 이렇게 옮겨가서 실제로는 이렇게 옮기다가 이렇게 너무 티나가 났나요? 여기 딱 옮겼습니다. 옮겨서 1번에 딱 걸었는데 이제 1번에 있다고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처음 하던 식으로 하면 분명히 1번에 있어야 되는데 열어보면 없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얼굴이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완전히 얼굴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흥분돼 있던 얼굴이 갑자기 차가운 얼굴이 되더니만 상심한 얼굴로 고개를 턱 떨구더니만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의 모습 아닌가. 낙선자들의
얼굴을 탁 떨구고 돌아서는데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컵과 이 컵을 열어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속인 거죠. 그래서 어떤 컵을 열어도 이 사람은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지금 이게 그 야바이, 선거가 부정이었다면 야바이가 아닌가. 그리고 이 야바이에서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데, 일단 상심을 하지 않습니까? 낙선하고 상심해서, 이 국회의원 후보님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의원님들이 예전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지지했던 그분들이 낙심하고, 이제 숨어버리는, 집에 가버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릴 때 봤던 그, 상심한 아저씨 그 얼굴, 돈을 잃어가지고 정말 낙담한 얼굴, 그런 얼굴을 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야바위에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야바위를 당했으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야바위를 못 막은 것도 좀 억울한데, 이 야바위를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챙겨가도록 내버려 둬야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좋은 비유네요. 네. 좀 서툴러서 제가. 아닙니다. 뭐, 어떻든 간에, 야바이를 당한 거고, 네. 당했지만 또 정신 차리면은 네. 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넋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잘한 건 없습니다. 잘한 건 없는데, 뭐 공천이나 여러 가지 뭐 그 당내에 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그 지금 그 비례대표요? 비례대표 결과들만 보면, 근데 그 본투표 결과들을 추정해 보면, 국민들은 미워도 그렇죠. 견제,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그 방송이나 언론이 완전히 장악된 속에서도 현명한 결정을 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판을 정밀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야바이를 이렇게 다른 컵까지 다 들어올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이런 그 속임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알고 보면 뭐 광우병 뭐 이런 것들 속임수가 뭐 하나 거짓말이 거대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국민 한 사람이 저항한다고 해서 이 거짓말의 큰 물결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쓸려가는 거죠. 뭐 캐리비안 보이 이런 데 가면 파도 확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맞선다고 이렇게 탁 맞선다고요. 그냥 아무리 맞선다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넘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파도와 맞서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깨를 같이 딱 그렇게 같이 메고 딱 맞으면 그 파도도 넘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이미 이제 야바이가 어떤 네. 짓을 했는지가 네. 통계나 수학이나 네. 뭐 물증으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덮자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신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세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야바이꾼은 당연히 그 아직 얼굴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도 분명히 얼굴과 이름이 있을 겁니다. 야바이꾼이 그 선거 조작이 있다고 하면. 근데 야바이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야바이판은 야바이를 그 꾼을 돕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멋모르고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는. 이 관광지에 가보면 야바이판의 조력자들은 사실은 멋모르고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잃고 쓸쓸히 가더라도 저거 사기예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야바이를 어릴 적에 경험하고 이게 그때 제가 알았다면 저는 좀 비교적 이제 용기 있는 편이거든요. 저거 사기입니다! 라고 저 같으면 말할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용감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사기라고요. 지금. 근데 그 네. 홍준표 그 전 대표 같은 네. 경우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검사 출신이면은 뭐 검사라는 게 나쁜 놈 때리지 않는 거니까. 네. 그럼 뭐 수많은 나쁜 놈들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홍준표 검사님이 지금 검사실 서울중앙지검에 뭐 부장검사나 뭐 그렇게 계셨으면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뭐 그 인간을 바라보는 나름의 네. 시각이 생기잖아요. 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 그렇게 뭐 어떻게 부정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예. 뭐 교수님이니까 상아탑이 계시니까 예. 예. 또 외부로부터 좀 이렇게 방화벽이 있잖아, 그지?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김소연 변호사 모셔가지고 네. 형사 쪽으로 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 밤에 인터뷰하면서 딱 한마디 하더구먼요. 뭐 인간은 모든 일을 다할수 있습니다. 형사 관련된 사건을 맡다 보면은. 그, 뭐, 저는 사람이란 게 뭐, 저도 김소연 변호사님하고 같은 경험을 해서요. 뭐든 다할수 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법정에 갈 일은 없었는데, 제가 제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아파트 공동체 문제로 이렇게 법정에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뜻하지 않은 분을 얼굴을 뵀어요. 그것도 사건이, 뭐 아주 부끄러운 사건, 나쁘끄러운 성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피고인, 제가 아는 분을 얼굴을 뵀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이란 건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그뭐 예를 들면 이런 시대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그 경우를 보면은 야, 저 양반들 좀 허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사람이란 것은 뭐그 사적인 이익이라든지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사악함이란 것은 극단적으로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이 굉장히 이게 사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보다 더 사악한 게 사람이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치나 신념을 지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주 사악함에 물들고 쩌드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다는 걸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회적 경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체계도 사법, 입법, 사법, 행정에서 서로 견제를 하도록 상권이 분리돼서 서로 경쟁하도록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못 믿는 거고. 뭐, 그 권력이란 것은 항상 커지게 되면 남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인간 본성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예리하게 보고, 이제 승각자들이 상권 분립이란 걸 만든 거고.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그 야바이 짓을 당했다는 것을 일단 직시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해야 될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야바이를 낱낱이 까발겨 가지고, 예방책을 마련해야겠다. 그럼 너무 간단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야바이를 경험할 수 있는 국민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야바이가 저 한쪽 후미진에서 일어나고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야바이를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다 비껴가버리고 국영권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또 모를 뿐더러,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야바이를 하게 되면 이제 경찰이 체포하니까 없어졌습니다. 근절이 됐는데, 지금 이제 신종 야바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 없냐. 이 신종 야바이가 있다. 신종 속임수가 있다. 뭐, 가령 가장 뭐, 전화로 사기치는 거, 그런 것들이 신종으로 생겨났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또 다른 사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디지털화돼 진행되어 가면서 처음에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디지털이 되어서 좀더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것,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세는 거 기계적으로 만약에 기계적으로 그 선관위가 말한 대로 기계적으로만 세워줬다면 얘가 순수하게 기계로만 사람이 세는 수고만 뭐 감해줬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선관위 분류기로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게 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란 걸 아는데 그렇게 끝까지 그냥 그 거짓말 하는 거 이유가 뭐예요? 근데 저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선거 이 투표 장치를 알고는 있었지만 얘를 직접 이제 사진을 이제 들이다보고 기계 장비까지 제가 이제 들여다본 적은 보드까지 제가 이제 개발한 사람이지만 처음이죠. 저는 전자장비 통신 장비를 보드를 개발하는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않았고 뭐 어련히 알아서 일단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합격권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계를 이제 들이다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탑픽이 이 분류기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조작이 되고 어떻게 펌웨어는 업그레이드 되고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 장비의 가격은 얼마인가, 부품들은 뭐가 사용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막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때 뭐, 참 딱한 거는, 우리가 다, 이,
뭐 선관위 계신 분들도 애는 많이 쓰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 기계가 도입될 당시에 처음에 이 초기 버전이지 않습니까? 초기 버전에서의 디렉션은 방향은 어느 정도로 맞았는데 여기에 뭔가가 잘못되어 가는 기분이 들어온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뭐 투표함 관리 부실 문제라든지 봉인지 관리 부실 문제라든지 투표용지 관리 부실 문제 이런 것은 뭐 봉급 받고 뭐 하냐 그리고 이야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영상 있지 않습니까? 홍보 영상. 홍보 영상만 보면 정말 이게 뭐 K-보팅이라고 해서 뭐뭘뭐 세계 최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제는 완벽한 거짓말이죠. 실제로는 앞에 지난 영상이긴 하지만 지금 이번 사전선거와 그 다음에 개표 상황 영상을 보면 이건 완벽한 사기다. 예, 이거 제가 이렇게 들고 왔지만 야바이다. 아마 선관위 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겠지만, 야바이다, 어쨌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부로 점검을 하시고, 양심선을 하시고,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해결하셔라. 반성을 좀 하시라. 점검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반성해야죠. 그게 국민들이 생업에 바쁜데 이 많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수사기관이 못한 일을 그렇게 찾아나서 이렇게 만든 거는 정말 그 선관위 관계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볼땐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개표할 때 이제 선관위 영상을 분석할 때 이렇게 선거 관련 공무원 목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그분은 참관인도 아니고요. 선거 사무원일 거고 또 이제 딱 얼굴 생김새나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면 공무원이시다. 당연히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어떤 편을 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예전하고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야, 예전에 선거 이렇게 개표소에서의 어떤 시위할 때 목소리하고는 톤이 완전히 다르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 왔는가 했을 때 저는 한몇 년간은 이게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든 지역선관위든 어떤 조직 내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관위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솔직해지시고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신다면 익명으로라도 제보를 하시고 내부 문제를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밝혀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뭐 증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영상에서도 이렇게 찍었었는데 일단 선거 관련 부정 관련된 증거들을 이제 광범위하게 조그만 뭐 털끝만한 정보라도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야 된다. 뭐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증거들을 드러내고 그 증거로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이제 부정 사건, 선거 부정의 어떤 시나리오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추론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입증을 이제 추론이 됐으면 어떤 론이 하나 나오면 그것에 입증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입증을 시도하면 충분히 저쪽에서 만약에 이제 선거 부정이 확실하다면 그분들이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응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증거로서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지금 이미 뭐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아니 드러났습니다. 그저그그뭐 문제가 없었으면 대법원까지 나서가지고 증거 보존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나는 오늘 방송 그 이야기 했거든요. 아, 그안 했으면 다 까발기고 하자 이렇게 했을 건데 해놓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 저도 이제 촌놈이라 가지고요. 그 시골에서 이제 토끼도 잡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던 놈이라도 보니까 시골 학교 가다 보면 토끼가 뛰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잡으러 막 쫓아가 눈이 팔려 가지고 막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뛰어다니는데 결국에는 이게 굴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굴에 쏙 들어가 버리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너구리나 뭐 이런 굴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을 잡으려고 하면 이게 범인이라고 가정하면요. 결국은 나무를 잔뜩 끌고 와서 불을 질러서 연기를 내고 불을 내고 뜨겁게 해서 도저히 그 안에서 있으면 살수 없도록 그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 있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시위를 광범위하게 하고 증거 자료를 계속 들고 오고 이러면
너무너무 뜨거워서 익사하게 되면 나올 것이다. 반드시 튀어나올 것이다. 그때 되면 뭐 재판이고 뭐 필요 없는 거죠. 뭐 톡 튀어나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힘이 필요하다. 그 막 하다못해 조그만 나뭇가지라도 모아와서 주변에 잔뜩 모아와서 연기를 피우면 짐승이 아무리 숨을 쉬는 짐승이니까 밥을 먹고 그 지금도 그 조작에 많은 흔적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밥을 먹고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밥이 안 넘어가도록 어쨌든 쪼이면 나온다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 이제 뭐 울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네.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네. 올린 작은 그런 네. 현장 영상 네. 이런 것 자체가 또 맞습니다. 누군가에는 엄청난 그런 네. 사건을 추격하는데 큰 네. 도움이 되고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저도 이제 뭐 영상을 뭐 그냥 저도 계속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영상을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부분만 탁 잘라가지고 가장 의심되는 영상을 잘라서 한 10분만 들여다보면 그 속에 조작이 나오거든요. 분류기가 무효표가 1분 표로만 가버려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시는 이렇게 시청자들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광범위하게 자기가 가지고 핸드폰에 찍은 영상을 이렇게 화질 저하시키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유튜브에 전부 제목만 그냥 다시고 그냥 보듯이든 안 보든 올려놓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보고 또 다른 증거를 수십 개 수백 개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블랙박스나 선거 주변에 사전선거 주변에 있었던 차량들이나 그 다음에 카메라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하네 이렇게 찍어놓은 그 영상 한 10분만 돼 5분 이상만 넘어가는 영상이면 충분히 다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광범위하게 올리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봐 다 모든 비디오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속에 많은 것이 드러날 거고요. 그것을 이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신고를 하자는 거죠. 신고를 해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쪽에다가 신고를 해놓으면 그것을 캐칭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충분히 많은 증거들을 끌어모아서 이게 입증이 가능하다. 디지털 시대에는 지금 없는 그 예전에 없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고성능 그 휴대폰이 있거든요. 얘가 얼마나 이제 눈이 정확하면 사람 눈보다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일반 그 참관인들 뭐 여러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걸 좀 모아 주십사. 유튜브에 이렇게 싸그리 다 올려 주십사. 그런 좀 운동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사전 투표와 관련된 예. 그런 정보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예, 저는 사전 선거 어떤 특정 동 좁은 선거구에 그 사전 선거구로 가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 영상 블랙박스가 물론 이제 이동과 저동 뭐 이렇게 그 같이 묶여서 사전 선거하는 같은 관할이면 이동과 저동의 그 영상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동만 이렇게 그 관내라고 했을 때는 조그만 관내가 있어요. 그런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블랙박스를 다 모을 수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퍼즐을 완성하는 거죠, 다. 다 퍼즐을 완성하면 이 사전선거 몇 명 하는지 셀 수가 있습니다. 이 세버리면. 예. 그리고 아니면 이 영상이 끊어지고 다음 영상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다음 영상이 있으면 이어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크게 기대 뭐 해주면 좋지만 예.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예. 국민들이 십시일반 그 힘을 모아 가지고 예. 증거물을 계속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 노출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탐구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우리가 예. 계속 다가가면 저쪽도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나뭇가지를 잔뜩 젖은 나뭇가지를 잔뜩 모아서 불을 지펴버리면 연기를 나서 거기 굴 속으로 그냥 계속 지금 굴이 이제 결국은 좀 죄송스럽지만 중앙선관위가 되어 있습니다. 굴이 이분들이 자료를 안 내어놓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당당하면 그래 자 포렌식도 하고 다 하자 검사를 하자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정말 그렇게 하면 의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제 포렌식도 하고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전혀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이럴수록
더 심하게 연기를 내야 된다. 더 시민들이 증거 자료를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피워서 여기 아예 안에 들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이 사회 국민의 요구가 너무나 가득, 열망이 가득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저분들은 틀림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 진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깊어 가는 가을처럼 뭐, 네. 매일매일이 가면 갈수록 이제 증거가 축적이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드러나니까 다른 뉴스로 막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칼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아, 도대체 언제적 사건인데, 그걸 또 뭐 한명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분이 이미 살고 나왔는데, 밝혀진들 안 밝혀진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공작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왜 이걸 뉴스를 가득 채우나,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온통 시선을 쏠리게 하나, 결국은 이 그 선거가 부정이라는 것을 간접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부분도 네. 그렇고, 이제 네. 특히 지금 법원이 하는 걸 보면은, 네. 법원이 하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가설로 네. 받아들이다가, 네. 이제 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네. 지금 드러난 증거만 사실은 하나만 사실은 붙어 있는 투표지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수사에 들어가면 이미 끝나버린 거죠, 사실은. 한 검사가 이 표 한 장의 부정, 그러니까 조작, 이거 그 분명히 법적으로 이게 표표를 가한 놈은, 가감한 놈은 분명히 징역을 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강제 수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선 검찰청에 몇천 명의 검사가 있지만 아무도 동요하지 않는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검찰청 이런 분들이 동요할 수 있도록 더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선거 부정을 확실하게 밝게 결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전수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수조사라고. 전수 여론조사. 얼마든지 저희들은 여론조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석사 과정 때 논문을 쓰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회신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선거, 가장 적은 선거 동이나 읍, 뭐 면단위, 아주 이제 그런 동단위에 그 선거구를 아예 전수조사해보자. 전체를 면담으로 그것도 조사해보자. 그러면 기권자와 그 다음 그 1번, 2번, 그 다음에 뭐 3번 이렇게 나올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오면 선거 결과가 대조해보면 된다, 저는.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거의로 뭐 이렇게 반대로 이제 공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기권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만약에 이 기권자가 나 투표 안 했는데 투표하게 됐어요. 투표로 포함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의 그 휴대폰 위치 추정만 해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수백 명의 사람이 이렇게 기권했는데 표로를 한 것처럼 나와버리면, 가령 이제 원래 이제 그 기권이 500명으로 이렇게 결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700명이 나왔어요. 그럼 200명이 가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명의 더 허위로 표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이분들을 동선을 갖다가 만약에 선거의 명부를 안 주면 할 수 없지만, 선거의 명부를 주면, 동선을 사실조에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선 조사해서 11일과, 뭐 이틀만 조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10일과 11일, 사전선거가 그 이튿날, 그것만 조사해보면 금방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뭐, 이번 그 사건의 굉장히 네. 중요한 점은,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네. 발표된 사전투표자 사이의 격차가 이번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실마리를 제공하겠군요. 네. 지금 현재는 실제 진짜 투표와 가짜 투표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장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원래는 사이비가 이 가짜만 100%로 하면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안 믿는 거죠. 근데 진짜 90%에 가짜 10%를 섞어 놓으면요. 이게 참 칼이 되기 고약합니다. 이게 10%가 이게 물타져 있는데, 얘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90%에다가 10%를 타놓으면 이게 진짜가 됩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이 선거 결과가 90%가 진짜고 10%는 가짜다. 그러면 이 전체가 가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그 정도 조금 뭐, 이렇게 표가 하나 카운트 잘못돼도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좀 양심이 좀 무너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이번 선거 부정은 워낙 이렇게 제가 데이터 결과만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다.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무슨 깡으로 그렇게 큰 사건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확실하게 좀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부터 뭔가 준비했다가 아마 조금만 맛보기로 한번 했다가 괜찮았어. 제대로 했는데 사실은 뭐가 잘못됐냐면요. 아마 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사전선거에 너무 많이 나온 게이 실패 요인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그 우파들이 적게 나와야 되는데 적게 나오면 밸런스가 대충 맞을 텐데 이게 사전선거의 투표율이 확 올라가 실제가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에다가 더해진 표까지 돼버리니까 너무 극한까지 가버린 거죠, 진짜. 500만에서 1,174만까지 올라갔고, 또 거기다가 표 인기까지 더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너무나 표가 나는 그런 승리가 돼버린 거죠. 저도 그래서 예전 19대하고 20, 그러니까 20대와 19대 선거를 이렇게 다시 봤거든요. 봤는데, 이번 21대 총선에서 그 미래통합당 후보가 거의 그 100점이면 거의 100점을 다 해요. 그 전에 했던 뭐 100, 심지어 105점도 합니다. 뭐,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거의 뭐, 예전에 맞았던 100점이 뛰어넘어서 105점도 하는데, 아니, 105점을 했으면 당연히 우수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상장을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150점을 받는 친구가 나타나 버린 거죠. 이게 원래는, 사실은 105점도 이상한데, 보통 100점, 100점이었는데, 거기서 뭐, 조금 못하면 95점, 뭐 100점 이래가지고 95점은 떨어지고 100점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 어떤 그 조그만 동을 보면, 3천, 3천에서 갑자기 4천, 3천이 돼버려요. 근데 이 1,000명은 예전엔 투표 안 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있지만, 이분은 정치하기는 시큰하지만 절대 투표장에 안 가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의 인생 철학을 바꿔서 투표소에 나갔다. 그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게 납득이 안 되죠. 제가. 영상에도 계속 납득이를 소화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가 저는 계속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젠가 최근에 자유 포럼인가에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 교수님,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장문의 분석 보고서를 그 포럼에서 발표했더라고요. 뭐,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정돈했던 쟁점이 되는 부분들.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이뭐 저는 반대하시는 분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없다는 분의 글도 있거든요. 읽고 선거 부정이 이렇게 의심 이런 글들을 읽는데 참그 정말 살아 계시는 분 그러니까 지성이 살아 계시고 정말 양심이 깨끗하신 분들이 써내는 글과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쓰는 분과 글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예전에는 한때는 참 바짝바짝 하셨던 분인데 저는 안타깝다. 왜냐하면 조금 뭐이 상판을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조금 흐려지셨다. 뭐 저도 지금 눈이 좀 침침해서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고 사람의 이제 뭐 형편에 따라서 눈이 흐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데이터, 사실 뭐 이런 증거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선거가 부정이 아니다라고 말을 주장하는 건 터무니없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는 말을 못하죠. 참 아니다라고 말 못하고 오히려 그 수사를 한번 해서 결과를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그래도 좀뭐 나이가 든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새파랗게 젊은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통계학 같은 걸안 배웠는지 저는 그 분포도 막대 그래프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딱 감이 오잖아요. 그런 훈련이 안돼 있어가 저는 그렇게 떠들고 그냥 최근에 저희 딸이 이제 대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통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통계 수업을 듣고 있는데 참이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보니까 역시 현업에 계시는 분하고 그리고 통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논문도 쓰시고 과학적 분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자꾸 이게 이제 일이 좀 지위가 올라가시면 실제로 코딩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입력하고 뭐 분석하고 뭐 싸서 돌려서 뭐 티값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뭐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감각이 떨어지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정치적인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지형. 여기에서 선거 부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손을 들자니 이 너무 이쪽이 커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쪽 세력들이. 그래서 그런 용기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은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준석 그뭐 위원 같은 분, 예, 최고위원 같은 그전 최고위원 같은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바이꾼의 그한 구경꾼도 아니고 뭔가 이 관계돼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든다는 거죠, 저는. 이 야바이판에 돈을 따는 사람은, 뭐,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인데, 이분의 정체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준석. 근데 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참그 이제 이게 큰 현안이잖아요. 예. 현안이면은 각 분야의 대표 주자를 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설명을 할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핵심을 파악을 할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아주 고성능 필터를 달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아주 오래 높은 자리에 계셨으니까 아주 고성능 필터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잘 필터링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연식이 오래되셨는지 어떻게 판단을 잘못하셨는지 필터가 고장나버린 거죠. 필터 고장이 났든지, 예. 아니면 중요한 것도 하나는 상당한 이익이 관련돼 있든지, 예. 아니면 상당히 큰 약점이 잡혀 있든지. 예. 뭐 그런 가능성이 크죠. 예. 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제 가까이 계신 분, 정치 이제 그 하시는 분, 실제로 이제 만나서 직접적으로 제가 설득은 하지 않습니다. 선거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압박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직접 하면 압박감을 갖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필터가 지금 현재가요. 필터가 선거 부정에 대해서 듣지 않는 쪽으로 필터가 이렇게 일단 고정이 돼 버렸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그 반지성적이에요. 예. 안 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듣는 것 들면은 같지만, 예. 반나절 정도의 전문가한테 한두 시간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네. 중요한 정도의 그런 설명이나 이런 걸 담은 유튜브나 이런 걸 네. 보면은 일단 자기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보좌관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고 이렇게 뭐 낚였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그 저질이에요. 용어를 낚였다가 뭐냐고. 그러니까 낚인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영상 올린 걸 보고 사리 분별을 못 한다는 듣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럼 후보들 그런 다 영향이 되시는 분들인데 보면 안 된다라는 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면 보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터부시하고 있고 이렇게 질시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안 들으신다. 한쪽만 들으신다. 그러니 예. 그런 종류의 지성을 가지고 나라의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참 나라가 참 암담해요. 그 우선 첫 번째는 제가 놀란 게 어떻게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냐. 그게 크게 내가 볼 때는 안 됐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 앞에서 그거를 무슨 음모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몰고 가는 거하고 그 죄를 앞으로 어떻게 그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그렇게 하냐,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사전 선거 부정 문제도 그 과거가 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동일선상이 있다. 우리나라가 3.15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의 구속,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전히 살아계실 수도 있고, 3.15 부정선거를 경험한 분들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큰 반성을 하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제대로 돌아섰어야 되는데,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선거 부정의 문제가 유야무야 됐지 않습니까? 물론 헌법전문에는 4.19 그 정신이 뭐 계승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니, 4.19 정신을 계승한다면, 미래통합당은 저러시면 안 되는 거죠. 4.19 정신에 따라서 선거 부정의 문제만큼은 그렇죠. 눈에 불을 켜야 되는 거죠. 그게 헌법 정신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4.19의 정신, 3.15와 그 4.19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는 거죠. 그 학생들의 그 죽음의 그 가치를 무시하는 거죠, 실제로는. 너무나 비겁하고, 예. 너무나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이고, 뭐, 어제, 오늘 올렸습니까? 네. 예. 네.
조작 없다 물음표 제가 올린 네. 그게 그냥 분포도 몇 개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런 거좀 보면 안 되냐고. 좀 보고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공병호 박사님이 열심히 올리는데 제가 한 편이라도 봐주면 되는데 보면 이제 조회수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을 많이 보는데 그 과연 낙선한 후보들이나 미래통합당 그 지도부들이나 이분들은 볼까? 저는 그안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봤다면 그리고 이분들도 양심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이 있고 이렇다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실 쪽에 이제 안 쓰면 나중에 비용이 크잖아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다. 진실이 드러나는 장치. 뭐 드라마가 후반부에 가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가서 그 막장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둘이는 남매였다. 이게 초반부터 나오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미라고 하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게 드라마로 보면 굉장히 초반부지 않습니까, 지금은. 뭔가 딱 이게 결정적으로 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때 드러날 때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거나 큰 사건이 벌어질 때는 너무나 그 눈물 쏟을 사람 많을 거고 좌절할 사람 많을 거고 탄식을 할 사람들이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거는 그런 어떤 큰 쓰나미가 우리 이제 저는 이제 3.15 선거가 이제 우리 그 역사의 변곡점이 되지 않습니까? 4.15 부정선거가 저는 하나의 역사의 큰 물줄기를 확 꺾어놓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어쨌든 오늘 우리 옥은호 대표님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데, 미디어 A가 이제 연식은 얼마 안 됐지만 유튜브 채널로서 엄청 내공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제 옥 대표님이 만든 그 100초마다 한 명씩 투표했다. 그거 상당히 참 재밌게 봤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고 미디어 A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이 댓글도 격려 댓글로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기 보시고 국민들한테 한번 저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해봅시다. 이렇게 좀 이야기 좀 시민 여러분, 저는 그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고 처음부터 단정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집착한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주 강력한 선거 부정의 결과가 선거 부정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겸손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증거들이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게 빛이 강렬해서 도저히 이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자기가 들고 있는 핸드폰의 증거들을 내어놓으시고 공유하시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그 진실을, 우리가 정말, 선택한 후보가 누군지를, 진실을, 전수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학계나 뭐 어떤 단체나 어디도 좋습니다. 진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또 다른 이야기 하실 게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지금은 이제 그 분류기기 제가 이제 원래 그 직업이 제 잡이 이제 이게 정보통신기기를 보드를 개발하는 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도 이제 기계 쪽에, 제가 관심을 가지시고. 본업을 따라서 이제 기계 쪽을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좀 의논을 해보고, 요것에 대해서, 물론 얘는 이제 그뭐 간접 증거가 될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국민 각 개개인의 표를 한그 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1 후보에게 몇 개의 마음을 줬고, 2 후보에 몇 개의 마음을 줬다. 이 마음은 거짓이 없거든요.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는 반드시 드러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좀 계속 노력해보겠다. 좋은 콘텐츠를 이제 계속 만드시니까 되게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그냥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폭발력 증가하고 그렇게 하니까 좋은 그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냈으니까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도 만약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래 본업이지 않습니까? 본업에 충실하고 사실은 이 유튜브 채널은 제가 이제 이 사회의 목소리를 냈던 게그 조국 사태 이후로 그때부터 이제 아 이게 돌들도 성경에 보면 소리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리가 파묻혀버리고 이렇게 그냥 거짓이 난무할 때는 돌들도 소리친다. 그런데 저는 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쳐야 되니까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감히 제 얼굴을 드러내는 것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 드러내야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진리를 좀 따라가는 그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거짓은 배격되고 정말 거짓이 거짓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광우병 거짓말부터 온갖 거짓말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거짓의 그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는 일에 저는 미디어 에이지라는 채널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널을 한번 다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